이 노래방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가무가 유흥이 아니라 노동이 되는 무서운 밤. 다음 누구야? 아, 아 뭐해? 아우 저기. 아 하지 마, 하지 마. 아 진짜 뭐해? 빨리 해봐. 아우 못해 못해. 저기 뭐야 저거? 노래 못 불러 죽은 귀신이 있다면 그야말로 강추. 불러도 불러도 시간이 줄지 않으니 이쯤에서 이 집 사장님의 영업 방침이 궁금해집니다. 왜? 문제 있어요? 저번 기계 고장 났나 봐. 우리가 어젯밤 10시에 왔는데 지금까지 계속 기계가 멈추질 않아. 아, 그래도 뭐 맨날 오셔서 서비스 많이 달라면서요. 오늘은 이만 만날 줄 알았냐. 목에서 힘이 나올 것 같아. 왜? 더 하고 가. 시간 아까운 줄 모르는 사장님에게 도전장을 내민 또 한 사람. 우리 언니 생각보다 잘하고 있네. 왜? 너 설마 아서라? 야 장사는 무슨 아무나 하냐? 너는 그냥 다른 거 하세요. 왜? 한숙자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해? 나 여태 언니한테 다 이겼어. 장사가 뭐 별거야? 하긴 뭐 그래도 이 성격이 처음보다는 조금 더 싹싹하긴 하지. 그래 결심했어. 저 손님들 내가 다 뺏어와야지. 재밌겠다. 가자. 자, 지금부터 자매들이 펼치는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무한 친절 손님 끌기 경쟁이 시작됩니다. 아이, 왜 안 와? 어? 언니들! 애들은, 애들은! 오늘 우리 남편이 밤새도록 간다 그래! 그래, 그래. 그러면 회비 2만 원씩. 알았어. 근데 2만 원이면 돼? 아유 남을지도 몰라. 오늘 1, 2차 준비돼 있으니까 기대들 해. 아니 대체 거기가 어딥니까? 단돈 2만 원에 밤새 놓을 수 있다니 얼른 공개하시죠. 잠깐만 이건 뭐 사장님이 돈을 안 받겠다 작정한 것 같은데요. 증류증 꺼내. 안주 몇 개나 먹을 수 있나 보자. 어서 오세요. 아, 언니들 다들 안 들어오고 뭐해요. 아 저기 이벤트 주민등록증 확인하려고 넣어주세요. 요즘 다들 주민등록증에 팔자나 사자 한두 개씩은 있잖아요. 아. 오케이. 어머 진짜? 대신 자주 오셔야 돼요. 아, 맞아요. 감사합니다. 가자, 가자. 가세요. 아휴, 기집애. 남들이 보면 사기꾼인 줄 알아, 너. 나한테 손님 다 뺏길까 봐 걱정되나 보지? 웃기고 있네. 그런다고 네가 날 이길 수나 있어? 두고 봐. 맨날 잘난 척은. 지금 경쟁심 때문에 이러는 겁니까? 잠시 후. 아휴, 목이 다시네. 오늘도 시간을 물쓰듯 쓰는 언니 숙자 씨의 노래방에선 사장님들! 이거 좀 드셔보세요. 아니, 우리 시골에서 유기농으로 키운 거라 향이 아주 좋은 모가차예요. 아이고, 고마워, 이거. 이거 병주고 약주고네. 저 쇼핑 갔다가 사장님들 생각나서 하나씩 샀어요. 자. 아니 맨날 받기만 하고 미안해서 어쩌나. 아니에요. 저 사실 이혼하고 마음고생 심했는데 이 동네 오니까 많이 좋아졌잖아요. 다 사장님들 덕분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 뭔가 맨날 주고 싶네. 근데 저기 호프집 동생은 막 퍼주던데 그러다 그럼 망하겠어? 걔네 시댁이 저기 울산에 땅 부자예요. 아휴 팔자 좋고 세상 편하니까 맨날 저 쫓아다니면서 죽어라 이겨보겠다고 하는 애인데 아 피곤해 죽겠어요. 아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그날 이후. 동생 숙희 씨의 별난 경쟁심에 피곤해진 사람은 남편 정우 씨. 고객 관리가 어느 정도냐 하면 누구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이게 뭐예요? 아, 이거 오늘 생일이라면서요. 집사람이 좀 전해달라 해서. 아, 불부터 빨리 끄세요. 아이고, 축하드려. 빨리 선물 좀 받으시고. 어머, 세상에. 그렇게 막 퍼주는 사장님으로 삼다. 결과는 어떻게 됐음? 자기 고생했어. 야, 진짜 참 마누라 고객 관리하기 너무 힘들다.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할 거야? 이제 거의 다 됐어. 단골 손님은 언니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을걸? 야, 그래도 채용 손님들은 전부 다 골수 팬들이더라. 뭐? 나도 그래. 나도 돈 천만 원 빌려달라면 당장 갖다 줄 사람들이야. 자, 천만 원이에요, 천만 원. 야, 유치하게 이런 짓까지 해야겠어? 사람들이 아니면 뭐라 그러겠니? 쫄리시면 그만두던지. 야, 너 내가 이기면 가만 안 둔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참 할 말 없는 별난 자매들입니다. 아무리 자매들 사이의 경쟁과 질투가 치열하고 무섭다고 이런 대결까지 하다니요. 이왕 시작했으니 그 결과는? 아이고, 숙희 씨, 드디어 언니를 이긴 겁니까? 봐봐, 내가 이겼지? 아, 그래. 네가 이겼다. 이겼어. 그런데 바로 그때. 아니, 하소자. 자, 이 천만. 난 계좌 이체 주려고 왔더니만. 사장님들, 아, 진짜 감동이다. 지난 3년 유별난 경쟁심 때문에 돈은 못 벌었어도 이웃들의 각별한 애정만은 확실히 얻은 것 같지요. 자매는 타 지역에 거주하다 장사를 하기 위해 이곳으로 이사 오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네 사람들은 자매들을 모두 좋아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 자매들의 후한 인심 때문이었습니다. 언니는 노래방을 운영하며 이웃 사람들이 오면 서비스를 듬뿍 줬고, 동생은 가게를 여러 만 났지 사실상 주변 사람들에게 퍼주기로 유명했습니다. 이들의 친절하지만 치열한 경쟁은 3년 동안 이어졌고, 동네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얻을 무렵 이들에게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밀려드는 손님으로 정신없을 저녁 시간. 그런데 숙희 씨의 표정이 어째 심상치 않습니다. 장사도 안 되고 어찌 된 거야. 언니들! 아, 드디어 단골들이 등장했나 보군요. 오랜만이야. 요즘 왜 이렇게 통 안 둘러. 이번에 수제 맥주 시작하는데. 아니, 우리 이제 술 끊었어. 커피 마셔. 가자, 언니. 언니들! 어? 그럼 내가 커피 사줄게. 어? 엄마. 뻑하면 사준대. 우리가 무슨 거진 줄 알아. 가자. 아주 집안이 살살 꼬리나 치고 사람도 홀리기나 하고. 가자, 가자.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언니의 숙자신은 어떻습니까? 어서 오세요. 넌 가게 안 지키고 왜 이렇게 싸돌아다니니? 손님도 없는 가게 지키면 뭐하냐? 언니는 어때? 아, 그날 이후로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다. 야, 지난 3년 다 부질없더라. 망했어, 다 망했어. 이게 다 언니 때문이야. 야, 이게 왜 나 때문이야? 네 남편 때문이지. 네가 나 이겨보겠다고 남편 맨날 밖으로 내돌고. 아유, 잘났다 진짜. 그러는 언니는, 어? 이 언니가 몸조심을 했어야지. 아, 나 진짜. 이게 다 과도한 친절 때문입니다. 안 내놔줘도 되는데. 언니, 따릉해. 어머, 아우씨. 평소 별다른 걱정 근심 없던 이 가장의 눈에 불꽃이 튀었으니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눈앞에서 펼쳐진 것이죠. 으아씨! 이 녀석 다 죽었어! 이 자식 남의 마누라 뭐하는 거야? 내려 이 자식아!
여보세요. 오해. 오해. 여보. 아니라고. 경혜 씨. 경혜 씨 좀 일어나 보세요. 다 왔어요. 죄송해요. 렌즈. 네? 렌즈가 빠졌나 봐요. 아니 잘 좀 봐봐요. 어떻게 된 거?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이래서 오얏나무 아래선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게 넌 가정주부가 이 시간까지 싸돌아다니고 한 번만 더 내밀어뜨면 죽어? 알았어? 여보, 죄송합니다. 더 큰 문제는 한 번 생긴 오해는 쉬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이 꽃뱀 같은 놈이 어디서 그냥 내 숨을 따라? 우리 착한 애 착한 신랑 세세 꼬들게 하고 돈 빼돌릴 놈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왜 사장님 돈을 저 돈 많아요 사모님. 그러셔요? 안 되겠네 이 뻔뻔한 놈은. 가자 정신 차리겠네. 아니 왜? 여보 가만히 있어 이 거짓말하잖아. 아니에요. 야 아니에요. 결국 과도한 친절이 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 이게 뭐야? 혼자 산다고 꽃뱀 취급이나 당하고?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죽겠네. 그러던 어느 날. 언니! 언니! 언니 왜 이래 아침부터? 언니! 이 동네 사람들이 위험해! 뭐? 그 무슨 소리야? 아무리 그래도 지난 3년 동안 미혼증, 고혼증 다 들었는데 못 본 척 할 순 없지. 따라와봐. 빨리! 아니 뭐래? 언니 따라와! 동네 사람들에게 닥친 위험을 모른 척 할 수 없다며 나선 자매. 근데 여긴 어디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다들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다 모여 있었네. 개업하자마자 순식간에 동네 사랑방이 된 이 카페. 저 젊은 사장 어딘지 좀 수상해. 뭐가 왜? 숙희 씨가 말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시원하게 드십시오. 저기 강 사장 그 저번에 그 말했던 그 투자꾼 말이야. 아 그 저희 선배님이 그래. 진행하시는 프로젝트요? 아 좀 늦긴 했지만 야, 우리도 좀 끼워주면 안 될까? 수상쩍은 투자 상담은 물론이고 알고 보니 여기 사장 인류대 나왔더라. 우리의 과외 선생 소개시켜줬잖아. 아주 딱합니다. 진짜? 야 그런 정보는 나눠야지. 너무하네. 그러지 말고 우리 팀차 살다라고 하자. 어때? 어 그래 그래. 한 학기로 계약한다니까 계약금 주고. 응? 야 근데 저 사장 너무 괜찮지 않아? 어? 강남에 땅도 엄청 많대. 아, 진짜?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친절이 문제라면 숙자씨 자매와 같은 거 아닙니까? 얼마 안가 사장의 정체가 밝혀졌는데 오늘 가로챈 전형적인 사기꾼이었습니다. 저희 자매가 그동안 여러분들 모르게 한 일이 있습니다. 자, 들어와요. 오랜 추적 끝에 도망간 사기꾼을 찾아냈다는 자매. 그리고 아이고 진정들 하세요. 진정들 하시고 자리 앉으세요. 숙희야. 와 이 많은 현금 따블은 다 웬 것입니까? 이 사기꾼한테 땡 액수 말씀하시고 받아가세요. 난 4천만 원. 난 피 같은 돈 4천만 원. 나 5천만 원. 웬일이야. 나 5,600만 원. 동네 전체가 위태로울 만큼 큰 사건을 해결한 자매. 웬만하면 동네 사람들에 대한 자매의 진심은 인정해줘야겠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어느 야심한 밤. 정체 모를 사람들이 동생 숙희 씨의 가게로 몰래 들어갑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것만 풀어주시면 돈 바로 드릴게요. 네. 네. 이러지 않아도 준다고 했잖아요. 우리 사이에 돈 때문에 이러지 맙시다. 예.
웃기고들 앉아 있구만. 어? 그럼 말해봐. 나 얼마씩 줄 거야? 김 사장님, 4천만 원. 5천! 5천 드릴게요. 이 사장님은 3천. 내 건 왜 그것밖에 안 돼? 똑같이 둘 다 했는데? 지영 엄마는 700이면 되나? 경연은 1천만 원? 뭐 그 정도면 넘어갈 수 있지 뭐. 일단 서약서부터 받아요. 동네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으로 인정받던 자매였는데요. 3년이 지나자 이웃들의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는 이들을 의심하던 한 주민이 동생의 남편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보게 되면서부터였는데요. 그 서류는 다름 아닌 파산 신청서였습니다. 이 파산 신청서가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자매와 이웃 사람들 사이에서의 숨겨진 비밀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3년 전 동생 한숙희와 남편 김정우가 라면 먹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야, 좀 작작 좀 먹어라. 살찐다. 됐거든. 살찐 만큼 먹여놔주고 그딴 소리를. 아유, 이거는 무슨 그냥 맨날 남자 기나 죽이고 진짜. 그러니까 이들이 부자란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죠. 야, 일단 따라와. 이들의 정체는 언니 한숙자를 중심으로 결성된 가족 사기단. 이 동네는 그들의 다음 목표였습니다. 여기야. 일단 내가 여기저기 융통해서 노래방 하나 연다. 그럼 나도 근처에 가게 하나 알아봐야겠네. 매부는 돌아다니면서 동네 사람들 환심 좀 사고. 아이고, 걱정 붙들어 매세요, 진영. 제가 충성을 다할 테니까. 자, 가자! 그렇게 시작된 치밀한 계획. 선생님들 생각나서 하나씩 샀어요. 뭐 이런 거? 모든 것은 사기를 위한 소위 말하자면 밑밥이었습니다. 완벽한 한탕을 위해 3년 동안이나 이웃들에게 공을 들였고 마침내는 부장님. 아니, 제가 이번에 분당에 아파트 하나 당첨됐는데. 어, 또? 아, 자기는 집이 도대체 몇 채야? 아니, 그거는 넣어놓으면 무조건 로또라고 해서 되는, 덜컥 된 거 있죠. 그래서 말인데, 당장 4천 정도가 필요한데 한 달 안에 줄 수 있어요. 4천? 이자 세게 쳐드릴게요. 한 2분? 2분. 그렇게나 많이? 딸이야, 고맙지. 동네의 인심을 얻어 급전이 필요하다며 본격적으로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높은 이자를 얹어 갚으면서 신용을 쌓는 상투적이지만 친절한 수법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돈을 갚을 의사도 그리고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를 알지 못하고 돈을 빌려준 이웃들의 피해 액수는 무려 5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다면 이 한탕을 위해 무려 3년이나 공을 들였다는 점입니다. 이 친절한 자매는 결국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 자매의 치밀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잊고 있었던 바로 이 사람. 아니고 막 퍼주는 돈을 믿었겠지. 타인의 친절마저 의심해야 한다니 참으로 각박한 세상입니다.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오랜 시간 철저하게 이웃을 속여온 자매.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이웃이었습니다.